CFD 주식 키움에서 시작하면 최대 305만 원 증정.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CFD 거래는 전문 투자자만 가능하며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시장 속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리서치 팀의 홍록기 선임 연구원 함께하도록 합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연구원님의 그 헤어스타일이 저는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냥 네. 쭉 그 스타일로 미국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편하시죠? 이렇게 스타일링 하실 때. 아, 네, 많이 익숙해졌어요. 그쵸? 예. 상처 때문에 가리셨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홍연구원님의 시그니처 헤어스타일인데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약간 홍콩 누아르 느낌 난다. 그런 느낌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되게 좋아하시네요. 아니요, 방송 때마다 그러시니까. 아, 방송 때마다 머리 스타일만 보여서 다음부터는 얘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시장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양회가 원래는 사실 3월 초에 하는 건데 지금 벌써 한 달 넘게 미뤄지고 있습니다. 일단 양회가 확정이 되긴 했는데 그래서 시장은 더 기대를 했거든요. 미뤘으니까 그 네. 미룬 만큼 뭔가 숨겨둔 무언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양회가 5월 20일로 이제 개최가 확정이 됐고요.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관련돼서 인프라 투자 관련된 부양책이 좀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19 자체가 그러니까 중국에서 발생한 이후로 이게 글로벌 팬데믹 이제 선언된 이후로는 이제 중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 증시에 대한 영향력이 점차 높아졌는데요. 예, 때문에 이제 코로나19의 선행 지표로서 이제 중국 경기나 기업 실적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중국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나온 지 좀 됐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여전히 좀 시장의 관심이 많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련돼서 그 전인대랑 그 정협 합쳐서 이제 양회가 이제 5월 20일 날 개최가 될 텐데 뭐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른 중국 주식시장도 랠리가 좀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경기 둔화 사실 뭐 코로나19가 중국에서는 우리는 뭐 조기 종식이 됐다 뭐 이렇게는 했지만 여전히 완전하게 다시 생활로 돌아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둔화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것으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현재 지표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그 양회를 통한 부양책이 발표가 될 텐데 어떤 예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그 경제 지표 먼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네. 드리면은요. 그러니까 1분기 중국 경제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지역 간 이동 제한도 있었었고 등등 경제 봉쇄령들이 있었었고 이러한 좀 규제로 인해서 전년 동기 대비 6.8% 하락을 했었습니다. 중국 경제성이 많이 떨어졌고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글로벌 경제 성장 전망치가 다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총평을 하자면은 이제 부양책 영향으로 기업 공급 능력 즉 산업 생산은 좀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내수 부분 소비나 투자 부분들은 아직까지 좀 회복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산업 생산 같은 경우가 전년 동월 대비 1.1% 하락을 했는데요. 조업 재기율의 회복 정도나 신용지표 서프라이즈를 본다면은 사실 좀 빠른 회복세는 좀 예고된 바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월 중순 기점으로 사실 중국 기업 조업 재기율은 거의 100% 수준이고요. 즉 생산 능력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지표 관련돼서도 뭐 신규 위안화 대출이 2조 8,500억 위안 그리고 사회 융자 총액이 5조 1,500억 위안을 기록하면서 뭐 시장 예상치보다 두세 배 넘게 나왔었거든요.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은 좀 부양책 강도가 높아졌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 부분 그러니까 내수 소비 부분들은 아직까지 좀 부정적인 상황인데요. 소매 판매 같은 경우가 전년 동월 대비 15.8% 하락. 그러니까 감소폭 자체는 2월 달보다는 축소가 되었는데 뭐 시장 예상 수준에 좀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교류 제한이 좀 어느 정도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감 내수 경기는 아직까지 안 좋았던 상황을 좀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정자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 이제 16.1%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그 감소폭이 전월 대비 크게 개선된 건 사실이지만 그 국영 관련된 부분들은 투자가 많이 회복이 되었었지만
민간기업들 부분들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진을 하면서 그 부양책을 강조했던 것과 비교하면은 그 고정자산 투자도 회복 강도가 좀 높진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월에 전체적인 지표를 보면 바닥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고 그 후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반등을 했지만 그중에서 사실 속도의 문제가 굉장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이제 앞서 지적해 주셨던 그 내수 소비 관련해서는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그 부분이 좀 회복이 못돼서 약간 제일 문제다라고 지적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내수 경기가 추세적으로 네. 회복이 가능한 것이냐 마느냐가 좀 문제가 될 텐데요. 이러한 전제 조건을 결국에 고용의 안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 불안이 계속된다면은 이게 이제 가처분 소득 하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어쨌든 개인들의 주머니 사정이 악화가 된다면은 사실 내수의 추세적인 회복을 좀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고용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제조업 부분들 중심으로 중국 고용 환경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간 실업률을 보더라도 그 전월 대비 좀 어느 정도 개선, 그러니까 실업률이 좀 하락을 했는데요. 절대적인 레벨이 여전히 좀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은 좀 여전히 좀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로 글로벌 경기가 좀 악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외 수요 개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또한 서비스업 체감 경기가 좀 나쁘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현재 고용 환경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지만 다시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서비스업 관련돼서도 뭐 요식, 숙박, 이런 부분들의 체감 경기는 나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뭐 유럽, 미국 등 주요 경제국들 같은 경우도 여전히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정점을 지났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은 대외 수요 회복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은 중국 당국이 내부적으로 내수 확대 부양책을 지속적으로 써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중심에 인프라 투자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부양책들이 반드시 나와야 할 텐데 중국이 부양책 관련해서 의지가 굉장히 강해야 할 것 같아요. 중국 쪽 입장은 지금 계속해서 좀 강력한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겠죠? 네. 일단 양회를 통해서 그 정점을 찍을 거라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로 중국이 재정정책적인 측면이나 통화정책인 측면에서도 계속적으로 부양책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었고요. 이제 뿐만 아니라 여러 부양책이 나오고 있었었지만 최근에 정치회의를 통해서도 부양책에 대한 이제 당국의 의지가 매우 높다는 점을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목표였던 6대 안정에서 6대 보위로 이제 목표를 이제 바꿨는데요. 그러니까 보위라는 뜻 자체가 좀 더 강력한 어조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부양책에 대한 좀 어조가 강해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1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 이후에 좀 워낙 나빴고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좀 부양책을 위한 톤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미중무역 분쟁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중국 당국이 그 직면한 위기에 대해서 다 순조롭게 이제 대처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이제 언급을 했었었는데 대외적으로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외적으로도 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인정을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좀 부양책이 강력하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은 그만큼 이제 그 현재 닥친 위기가 조금은 예상보다 심각하고 이를 위한 부양책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그 올해 같은 경우가 중국에서는 샤오캉 사회라고 이제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이제 이룩한다는 기존의 경제 목표가 있었습니다. 뭐 이를 위해서 뭐 GDP가 2010년 대비 2배 그리고 개인 소득도 2010년 대비 2배 이렇게 만들겠다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런 목표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좀 언급이 되지 않고 있고 기존의 목표들이 다 좀 하향 조정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끝내주셔서 깜짝 놀랐네요. 근데 이제 뭐 부양책 얘기 나오면은 같이 가장 강조되는 것은 사실 인프라 투자 쪽이에요. 중국은 인프라 투자 어느 쪽 좀 강조되고 있습니까? 일단 그 인프라 투자가 다방면에서 좀 확대가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아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어쨌든 그 글로벌 서비스업 경기가 전반적으로 다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판단을 그쵸. 하고 중국 내부적으로 이제 부양책을 써야 될 이제 요인이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중국은 내부적으로 내수 확대에 좀 힘을 쏟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일반 소비보다는 인프라 투자, 그러니까 기존의 인프라든지 부동산, 건설 관련된 투자들이 더욱 강조될 거라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대 실물지표 회복 경로 자체도 그
산업 생산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고 네. 그다음이 고정자산 투자가 이루어질 것 같고 그다음은 소비 판매는 가장 늦은 속도로 회복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언급했었던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야 되죠? 신형이라고 하면 구형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뭐 부동산 관련된 그런 인프라 투자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확대가 될 예정이지만 그러니까 신형하니까 약간 네. 신형 자동차 이런 게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뭐 인터넷, 인프라 투자에서 뭐 5G 이런 관련된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도 중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그러니까 중국 경제의 새로운 이제 경제 성장 동력으로서 신형 인프라 투자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방금 얘기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신형 인프라 투자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이제 좀 생소하긴 했었는데 이게 뭐 5G나 데이터 센터, AI 등 관련된 부분들에서 투자를 많이 확대하겠다 얘기했었었고 여기서 한번 7대 신형 인프라 범위를 한번 언급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5G 인프라, 데이터 센터, UHIV, 뭐 고속철도, 전기차 충전소, 인공지능, 산업 인터넷 등등을 좀 확대를 하겠다 발표를 했었었고요. 이런 것 때문에 좀 중국 내에서도 신형 인프라 관련된 주식들이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그 신형 인프라 투자 관련한 시장의 움직임도 좀 다를 것 같은데 핵심으로 우리가 좀 보고 투자를 나서도 될까요?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 신형 인프라 투자가 모멘텀 자체가 좀 나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전체적인 규모 사이즈를 본다면은 좀 구형 인프라라고 이제 표현을 하긴 좀 그런데 그러니까 전통 인프라에 대한 좀 관심도 여전히 필요하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위기 상황이나 요구되는 부양 강도 그리고 이제 경기 영향력을 고려한다면은 그러니까 전통 인프라랑 신형 인프라가 동반 확대되는 흐름에 좀 무게를 좀 두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2020년 전망치를 좀 어느 정도 이제 추산을 해보면은 신형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체 인프라 투자가 전년 대비 한 10% 정도 성장할 거라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신형 인프라 투자만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이제 YY로 이제 30% 정도 성장할 거라 판단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증가율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 성장폭이 매우 크지만 그 투자 규모를 본다면은 이제 전통 인프라 투자도 이제 무시하기 어렵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투자 규모 자체는 그 전통 인프라 투자가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부양책에 따른 유동성 공급이 전통 인프라에 쏠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부 항목을 살펴보더라도 뭐 환경 시설 관리나 전기 가스 운송 저장 등 좀 전통 인프라로 분류될 만한 항목들의 여전히 투자 규모가 훨씬 높고요. 뭐 고속철도 소프트웨어 이런 관련된 부분들은 좀 성장률 자체는 높지만 그 투자 규모 자체는 아직까지 좀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경기 영향력을 본다면은 전통 인프라 투자가 좀 영향력이 높기 때문에 좀 무시하기 어렵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좀 고용의 안정도 선제적으로 좀 챙겨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고용 창출 능력 자체도 전통 인프라 투자가 더 높다는 점들을 고려하면은 좀 전통 인프라 투자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제 전통적인 그동안의 부동산 관련된 인프라 투자를 계속해서 더 확대해 가면서 이제 더불어서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제에 발맞춰서 신형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더 확대가 되고 있다는 부분 두 축을 모두 유지해야 한다는 부분 잠깐 강조해 드렸으니까요. 관련된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 속으로 오늘 이 시간 글로벌 리서치팀의 홍록기 선임연구원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